대형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사고 낸 줄도 모르고 70m나 그대로 밀고 갔습니다. 운전자는 왜 그랬을까요? 사건 사고 홍진우 기자입니다.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레일러. 트레일러 앞엔 흰색 승용차가 옆으로 돌아간 채 밀려갑니다. 어떡해.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밀고 가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. 승용차는 70m 가까이 밀려가다 옆 차선에 있던 택시와 부딪히는 2차 사고도 났습니다.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트레일러 운전자는 차선 변경 중 햇빛에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이제 사방이 이제 빵빵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다 하고요. 단전불피라 이제 그렇게 뭐 처벌할 것은 없어요.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불에 타고 있고 뒤편에는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. 오후 4시 25분쯤 영동 고속도로 여주 나들목 인근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.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불에 모두 탔고 승용차와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화물이 추돌한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 통행이 한때 통제되면서 일대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.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